고막 청정기 아주 그냥 귀를 맑게 해줄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괴산의 홍보대사, 아, 정말 우리의 괴산의 특산품을 많이 홍보하고 팔아줄 여러분들 덕분에 비단길만 걷고 있는 진욱씨를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욱입니다. 너무 춥잖아. 너무 추우시면은 옆 사람에게 겨드랑이에 이렇게 손 살짝 넣어요. 그러면 또 친해지고 더욱더 돈독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부끄러워요? 우리 하나 아니에요? 우리 하나 아니죠? 하나예요? 그래도 옆 사람 겨드랑이 손에 넣는 건 좀 그렇죠? 그러면 자기 자신 이렇게 겨드랑이 손 넣어봐. 어우, 따뜻해. 추울 때는 이 손난로가 따로 없어요. 자, 다음 곡은요, 우리 많은 분들이 아실만한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미운 사람, 다들 아시죠? 미운 사람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다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감사드리고요. 이제 남은 곡들은 또 추우니까 좀 신나는 곡으로 조금 땀을 뺄 수 있는 곡으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럼 메들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계바늘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술 한 잔에 심을
슬퍼질 듯한 당신의 그 목소리 날 위한 사랑인가 수시한 그대 모습 해보시는 것도 지금 아직은 지금 이제 달아오를 때니까 아직도 곡들이 좀 있으니까요 조금 더 달아오를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열심히 노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은요 이제 뭐 다들 아시잖아요. 이제 가만히 서 있지 말고 다들 일어나셔가지고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신나는 메들리 어쩌다 마주친 그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두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말은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가담한
시작하는데 이스처럼 영롱한 그대 높은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렸네.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말을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 두근 바보 바보 난 바보인가 봐. 자 어젯밤 얘기 어젯밤에 난 네가 미워졌어. 어젯밤에 난 네가 싫어졌어. 빙글빙글 돌아가는 눈빛들을 바라보며 나 혼자 할 수 없었어. 내 친구들이 너의 손을 잡고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군수님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나 한 번도 죽었다 태어나도 못 봤어. 다시 태어나도 못 볼 것 같고 오늘 이렇게 같이 즐겨주신 우리 군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곡만 딱 부르고 가겠습니다. 신나는 이제 조금 신나는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좀 릴렉스한 마음으로 제가 한 곡 다들 집에 진정하라고 이번에는 조금 잔잔한 노래 하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다들 이제 공연이 끝나면 가셔야 되니까 집에 조심히 다시 오라고 해서 다시 오라는 노래 한 곡 마지막으로 불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침착하게 앉아서 감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생겼다 지금! 조심히 가시라고 가시오 한 곡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라고 되게 마지막 곡을 준비했는데 아이 이별 편지 아 또 제 노래 또 아시네. 이별 편지도 있고 그 오늘 여기 그 아쿠아리움 가보신 분 계세요? 거의 다 가보셨네. 아쿠아리움이 개봉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때 물고기도 좀 많았나요?
그런데 물고기들이 또 이제 뭐 나중에는 또 다들 돌고래 좋아하시잖아요. 돌고래 안 좋아하세요? 상어 좋아하세요? 그런 게 올라 이제 그런 물고기들이 오려면은 많이 방문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한 20만 번은 오셔야 한 분당. 그러면 이제 돌고래도 생기고 상어도 생긴다고 하니까 많이 또 방문해 주시고요. 지금 또 우리 군수님께서 또 이렇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또 집에 가는데 또 쫓아오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한국 또 지금 MR을 가지러 가가지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들 식사는 하셨어요? 안 했어요? 먹었어요. 왜 안 하셨어요? 식사를 하셔야죠. 같이 가요. 같이. 배고파요? 네. 어쩌셨을까? 아, 다들 정신이 나가셔가지고 정신 팔려가지고 밥 안 먹어도 몰라요? 네! 그러면은 제가 또 이 그러면은 이 분위기를 좀 그래도 신나는 걸로 해야 되겠죠? 네! 그쵸? 행복하! 자, 왜냐면은 또 이게 저만 또 이게 얘기가 돼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안무팀 분들이랑도 한번 얘기를 제가 한번 살짝 나눠보고 어떻게 좀 준비가 되는지. 의상을 또 갈아입으셨는데 이런 내추럴한 모습도 괜찮죠? 네! 그러면 제가 한 10초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멋있다! 지금 준비됐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곡을 불러드릴 텐데 아까와는 진짜 차원이 다르게 신나게 즐겨주시고 응원을 해주셔야 돼요. 준비되셨어요? 아까 그 강민님이 노래 부르셨을 때 목소리 다 쓰신 거 아니죠? 소리 지르라고 목소리 다 끝나신 거 아니죠? 그러면 한번 들어보고 가야겠다. 자, 여러분 준비됐나요? 자, 준비됐으면 소리 질러! 준비됐다. 자, 이제 음원만 준비되면은 바로 노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준비됐나요? 네! 음악 주세요!
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자, 진욱 씨의 매력에 푹 빠진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17회 계산 예술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